아이돌 그룹 빅뱅이 고척돔에서 2017년의 마지막 날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빅뱅은 30일에 이어 31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고척돔 스카이돔에서 BIGBANG 2017 콘서트 인 서울을 개최했다. 지난 1월 7일과 8일 고척돔 스카이돔에서 BIGBANG 10더 콘서트 영티오 신명 파이널 인 서울로 새해의 포문을 열었던 빅뱅은 같은 장소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콘서트를 이어가며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총 6만 명의 국내외 팬들과 마주했다. 공연은 예상보다 다소 늦게 시작됐다. 히트곡 판타스틱 베이비 뮤직비디오의 사운드가 점점 커지면서 오프닝 공연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고 공연장을 찾은 3만 명의 국내외 팬들은 함께 판타스틱 베이비를 따라 부르며 빅뱅을 기다렸다. 고척 스카이돔은 점차 노란 물결로 가득 찼다. 이후 오후 6시 25분께 시작된 공연에서 빅뱅은 오프닝 공연 핸즈업을 시작으로 약 3시간 동안 팬들을 매료시켰다. 빅뱅은 맨정신, We Like It Party, 에라 모르겠다, 루저, 배드 보이, If You, 하루하루, 팬테스틱 베이비, 뱅뱅뱅, 천국, 거짓말, 필링, BAE 등 주요 히트곡들의 무대를 선사했다. 빅뱅은 마지막 무대로 콘서트 제목과 같은 레스트 댄스로 마무리했다. 지드래곤은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굉장히 스페셜한 날인 만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재미있는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승리도 다 같이 즐길 준비 됐어요? 미친 듯이 오늘 최고의 콘서트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말했고 대성은 공연 중에 공연은 막공이죠.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외쳤다. 태양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선샤인 태양입니다라고 말하고 오늘도 즐길 준비 됐지요라는 말로 노래를 이어갔다. 무대를 마친 태양은 어제에 이어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 것이 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며 어제 공연에서의 팬들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 마지막 콘서트 얼마나 뜨거울지 아침부터 기대했다고 답했다. 내년 군 입대와 결혼을 앞둔 태양은 오늘 공연을 마치고 나면 잠정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 공연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며 이 공연을 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무대에 설 것이다. 모두 즐겨주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역시 내년 군 입대를 앞두고 잠정적인 활동을 멈추게 되는지 드래곤도 기분이 좋네요라며 일단 오랜만이기도 하고 나 또한 여러 생각이 드는 오늘이다. 너무 좋다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전했다. 솔로 무대도 돋보였다. 태양은 웨이크 미 업 달링 무대를 선사했으며 지드래곤은 개소리, 무제, 대성은 디데이, AZECHO, 승리는 그딴 거 없어, 스트롱 베이비 무대를 선사했다. 여기에 대성과 승리가 집이 날과 귀순 무대를 지드래곤과 태양은 굿보이 무대로 분위기를 더욱 띄웠다. 비록 완전체는 아니었지만
빅뱅은 마청 탑의 빈자리까지 채워나가며 2017년의 마지막 날을 멋지게 마무리했다. 멤버 승리는 We Like It 파티 무대를 부르며 Say T.O.P.도 외치며 환호를 더했다. 아쉽게도 마약 혐의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탑은 멤버들과 이번 공연에 함께 하지 못했다. 빅뱅 멤버들은 2017년 개인 활동으로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지드래곤은 솔로 앨범 권지용을 발표하고 액트3, MOTTE로 전 세계 29개 도시를 순회했다. 태양 또한 솔로 화이트 나이트 앨범을 발매, 아이튠즈에서 무려 26개국 1위를 거머쥐며 보컬리스트로서의 진가를 발휘했다. 대성은 일본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며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각종 페스티벌 무대는 물론 지난 12일에 발표한 미니 앨범 디라이트인은 아이튠즈 종합 앨범 1위, 리코초크 앨범 랭킹 데일리 1위를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막내 승리 역시 다재다능한기로 DJ로 변신을 꾀하며 다방면에서 활동했다.